안녕하세요. 신비아부님입니다. 어제는 저렴한 아이들, 그리고 할인 많이 하는 아이들을 준비해 드렸는데요. 오늘도 신상이 나왔어요. 읍내분, 저 아이들도 신상이고, 요 앞에 더 좋은 분, 요렇게 사방사방한 아이 처음 나왔습니다. 더 좋은 분이 인기가 많은데, 이번에는 완전 다른 모습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플로라도 조금 더 갖고 와봤고요. 요즘 에나분이 여러분들 관심을, 사랑을 많이 받아서 에나분도 좀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이모저모 좀 신상들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즐거운 아이 쇼핑도 되시고, 직접 구매하시는 시간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아이는 플로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플로아 풍경분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꽃분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요런 분이에요. 여기 목담꽃이 두 개가 나플라포라고요. 밑에 나비가 있는데 이 조화로움이 아주 딱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런 모습의 아이가 있고요. 이 아이는, 요 아이가 요 꽃에 가까이 간것 같죠? 자, 꽃 속에 들어가는 나비의 모습입니다. 저요 아이는 크고, 요 아이는 살짝 작아요. 이 수제분, 손으로 만든 수제분은 모양이 항상 이렇게 다 일정하지가 않죠? 이 거는 10cm, 요 아이는 9.5cm네요. 키는 10cm, 11cm입니다. 요 아이는 크고, 요 아이는 살짝 작아도 가격은 똑같아요. 38,000원입니다. 이 플로아 화분이 좀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수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조금 갖고 와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이렇게 이쁜 아이로 준비해 봤어요. 38,000원, 38,000원. 1번은 세트로 76,000원인데, 하나하나 가져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로만 가져가세요. 38,000원입니다. 이번 단화분입니다. 이 양귀비 요 아이는 제가 여러 번 갖다 판매를 했는데, 오늘은 요렇게 또 이쁜 난꽃이 나왔어요. 요 양귀비를 찾다가 못 찾고 요 아이를 찾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두 아이 준비해 봅니다. 이 거는 7cm, 키는 13cm예요. 14,000원짜리입니다. 두개 같이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죠? 2번 두 개면 28,000원이고 하나면 14,000원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많지가 않아요. 많이 안 나와서 많이 가져다 드릴 수 없고 딱 이렇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께서 앵가의 사랑에 빠져 있어요. 얼마 전에 빨간 머리 앤 화분을 정말 여러분이 많이 구매를 해 가셨거든요. 그래서 웬일일까 싶었는데 이번에는 에나분이라는 이 화분이 여러분들의 관심을 또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 3번과 4번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부모님께 드리는 카네이션 꽃다발이에요. 작년 어버이날 전에 이 카네이션이 나왔는데 너무 이쁘게 나와서 한 여사님께서 9만 원짜리 사가시고 정말 만족해 하셨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카네이션 요 6만 원짜리가 있어서 얼른 가져왔고요. 요 아이는 이제 곧 졸업 시즌이 되겠죠. 입학 시즌도 되고요. 그 새내기들에게 드리는 장미 꽃다발인 것 같아요. 뒤에 라일락도 있고 노란 개나리도 있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꽃잎을 막 붙여요. 자, 이거는 11cm고요. 키는 10cm입니다. 자, 와이는 3번이에요. 6만 원이고, 와이도 4번, 6만 원입니다. 제가 이 각각의 번호를 매기는 이유는, 이 에나분이 가마가 열려서 새로 나온 신상이고, 얼굴 화면에 그림이 바뀌어서 신상이긴 하지만은, 그동안 에나분이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계세요. 내가 두 개는 있는데, 요 아이가 없으니까 요 아이 하나만 더 갖고 싶다. 카네이션 하나만 더 사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 하나를 사도 택배비가 없잖아요. 6만 원이니까. 그래서 낮게 판매합니다. 3번, 4번입니다. 자, 5번, 6번은 이 아이들이에요. 이 화분은 아마 조그만 아이들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 조그만 그 22,000원짜리 화분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그런 모델이죠. 큰 화분 6만 원짜리가 있어서 냉큼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역시 11cm, 키는 12cm예요. 자, 5번은 붉은 톤이고요. 6번은 분홍색과 파란색이 있는 아이입니다. 낮게 판매하고요. 세트로 가져가셔도 좋죠. 여기는 보라색 나비가 있네요. 여기 요 7, 6번에 색감의 조화가 굉장히 이뻐요. 분홍색과 파란색과 보라색.
환상적인 콜라보고요. 이쪽은 찐합니다. 찐한 강렬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6만 원씩입니다. 피크닉 가방 같아요. 지금 이 토다운에서 이 가방 컨셉에 화분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주 독특한 피크닉 가방입니다. 자, 이렇게 들 수가 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예. 16,000원짜리 화분 두 개를 딱 붙여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연결된 게 아니라 여기에 막아져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화분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은 9cm, 이쪽도 9cm, 전체 크기는 18cm가 되고요. 키는 10cm입니다. 이 아이도 좀 여러 개가 나왔는데, 제일 이쁜 애를 제가 냉큼 집어왔어요. 7번입니다. 34,000원이에요. 아주 독특한 모습이죠. 저는 이 아이를 가져오면서, 여기다가 꼭, 뭘 심어서가 아니라, 여기를 구멍을, 깔망을 깔고, 자나, 가이나, 뽁뽁이나, 핀셋이나, 이런 거 담아놔도 좋겠다 싶어서 냉큼 집어왔습니다. 7번 34,000원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더 나은 화분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제가 더 나은 화분을 여러분에게 엄청 많이 드렸어요. 어제 방송에도 장미꽃이 있는 더 나은 화분을 소개해드렸더니, 수량이 없는데 계속 주문이 들어와서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너무 송구스러울 정도예요. 그런 아이가 이렇게 사방사방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8번과 9번 두 가지를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린데요. 이 8번 아이와 9번 아이 모습이 조금 달라요. 동그랗게 올라가고 살짝 벌어졌고 그런 차이가 있고요. 꽃 모양이 본격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선복수 다 붙여갖고 보내주신 동그란 꽃송이가 있고요. 꽃다발 모양이 있어요. 이런 모습이라는 거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아이들 소개해 드리려고요. 이 꽃은 안으로 모아졌으니까 전주가 조금 좁아졌죠. 10.5cm고요. 이 아이는 12cm입니다. 키는 12cm예요. 이 아이 25,000원, 이 아이도 25,000원입니다. 낱개 판매, 이 아이만 낱개 판매예요. 8번 25,000원, 9번 25,000원입니다. 굉장히 상큼하죠? 이번에 나온 신상이에요. 10번입니다. 10번은 세트로 준비했어요. 입구가 12cm, 키가 11cm인데, 이 전주가 살짝 두꺼우니까 내형이 11cm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10번에 왼, 한 아이는 요런 모습이에요. 요런 모습이고요. 이쪽 아이는 요런 모습입니다. 요렇게 두 아이 세트로 해서 5만 원입니다. 25,000원짜리 두 개니까 5만 원이에요. 10번입니다. 11번입니다. 여러분이 딱 봐도 이 아이가 좀커 보이죠? 입구가 12cm, 이 아이는 11cm, 키는 이쪽은 입구가 큰 아이는 12cm, 입구가 작은 아이는 13cm입니다. 공방의 룰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이렇게 두 아이 해서 25,000원짜리 두 개, 5만 원입니다. 11번입니다. 12번입니다. 12번은 여기 동그란 모습에 이 아이가 하나 있고요. 이 아이는 여기가 액자 모습이에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딱 의미 있게 사진 같은 거 붙여 놓으시면 좋을 듯한 생각이 드는데요. 입구는 12cm, 12cm, 키는 12cm입니다. 12번 이 아이도 역시 25,000원짜리 두개 해서 5만 원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13번과 14번이에요. 왜 낱개 판매를 하냐면 두 아이가 컨셉이 너무 비슷해요. 여기 꽃잎이 날리는 나무가 있고요. 도자기에 꽃이 만개하게 꽂아놓은 봄의 모습입니다. 타색과 노란빛이 상큼한 그런 아이죠. 이래서 똑같은 아이여서 하나만 갖고 가고 싶으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번호를 매겼어요. 이 아이는 13번이고요. 이 아이는 14번입니다. 지금 판매하는 아이 중에 한 아이와 이 아이를 갖고 가고 싶다 하실 것 같아서 낱개 판매하는 거예요. 입구는 12cm, 키는 13cm입니다. 25,000원짜리예요. 13번, 14번입니다. 15번입니다. 소라문 요 컨셉 제가 정말 많이 판매를 했죠. 그리고 작은 아이 연꽃잎이 없어서 제가 판매를 안 했었는데, 어떤 분께서 요 컨셉을 갖고 싶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분이신지 가물가물한 거예요. 제가 방송을 하면 보시고 연락을 주시겠죠. 자,
요 아이 2만원짜리입니다. 입구가 11cm, 키가 12cm고요. 요 아이들은 15,000원짜리예요. 입구가 11cm, 키가 9cm입니다. 자, 15,000원짜리 두 개하고 2만원짜리 하나 해서 입 세트입니다. 여기는 붉은색이고요. 분홍색, 보라색. 이렇게 제가 깔맞춤을 해갖고 왔어요. 15번 5만원 되겠습니다. 이번에 읍내에 분 가마가 열려서 제가 갖고 와서 판매를 한 아이들은 다 판매가 되었어요. 롱분을 제가 처음에 판매한 아이를 보고 막 안타까워하시고 롱분 나오면 연락을 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읍내에 분 롱분 좀 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와 있는 아이들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아, 다음 가마 열릴 때 드릴게요 했는데 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갖고 왔는데 여러분에게 그 주문하신 분들께 직접 말씀은 안 드리고 먼저 방송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그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좀 하나하나 한분한분다 기억하기가 어려워서 까먹습니다. 아까 연꽃잎도 한달 전인가 두달 전에 말씀하신 분도 있고 얼마 전에 말씀하신 분도 있고 근데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랍은 달라시는 분이 10분도 넘어가지고 막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신상이 나왔기 때문에 소개해드려요. 자, 이렇게 두 아이입니다. 읍내분에서 이런 직사각형의 롱분이 처음 나왔죠? 아마 이런 분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동그란 아이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두께가 굉장히 가늘어졌어요. 그때는 이두배 정도, 이거보다 더 훨씬 두꺼운 그런 롱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사각형으로 나왔고요. 이게 틀어지지 않게 이렇게 잘 나오기가 어렵다 그래요. 이 사각은 요 밑에 이렇게 길면 저 밑에 붙이는 것도 어렵잖아요. 네,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입구는 8cm, 21cm, 검정색은 20cm네요. 장미꽃 시리즈를 좋아해서 요 아이를 진작에 찜해 놨었어요. 진작에 찜해 놓고 요 아이 하나만 있으면 좀 허전해서 검정색도 또 그러고 골라서 가져왔습니다. 16번은 요 아이 9만원짜리고요. 17번은 검정색 9만원입니다. 읍내분을 모으시는 여사님들이 계시는데요. 아마 그분들도 이 아이는 처음 볼 거예요. 9만원짜리 제일 큰 농분입니다. 너무 이쁘죠? 이 호리병 스타일 지난번에 판매했을 때 정말 많이들 좋아해 주셨어요. 네, 별로 없어서 못 갖고 왔었는데 이렇게 5만원짜리가 있는데 이렇게 이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냉큼 가져왔죠. 자, 입구는 9.5cm, 키는 14.5cm입니다. 자, 14.5cm. 이 아이는 세트로 판매할게요. 자, 녹색하고 노란색. 너무 아름다워요. 자, 5만원짜리입니다. 두 개에서 10만원이에요. 18번입니다. 자, 요 아이는 4만원짜리예요. 4만원짜리 두 개입니다. 붉은색과 검정색으로 짝을 맞춰봤어요. 자, 입구는 9.5cm, 키는 13.5cm입니다. 5만원짜리하고 4만원짜리하고 키 차이가 있어요. 자, 요렇게 19번 두 아이에서 8만원 돼요. 지금부터는 4만원짜리인데요. 낮게 판매합니다. 이상하게 요 아이가 더 크네요. 네, 큰 거를 가져가시면, 아니, 큰 것보다 이쁜 게 중요하죠. 이쁜 아이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입구는 19cm, 키는 14cm입니다. 호리병 스타일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제가 호리병 스타일을 고르다 보니까 이렇게 두 아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이들까지 소개를 해드리는데 마음에 드는 아이 골라가시면 돼요. 자, 연두색 요아이는 20번입니다. 20번, 노란색 21번, 검정색 22번, 빨간색 23번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골라가세요. 4만원입니다. 유유공방입니다. 요아이가 새로 나왔어요. 지난번에 나왔을 때는 이 빗살 무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빗살 무늬를 넣으니까 뭔가 더 고급진 느낌이 들어서 후딱 가져왔어요. 입구는 21cm. 입구도 20.5cm에서 21cm 되네요. 키는 21cm입니다. 자, 요 아이 창 심어줘도 이쁘고요. 키가 크잖아요. 목대 있는 애 심어줘도 좋습니다. 에오니엄 속 철화 같은 애들은 몸집도 크잖아요. 큰 아이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쁜 아이 7만원입니다.
빨간색 24번이고요. 파란색 25번이에요. 녹색도 있고 한데 저는 이렇게 두 아이만 가져왔어요. 만약에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사진도 보내드릴게요. 자, 잘 보시면은 붉은색은 약간 옆으로 집, 그 마을이 옆으로 약간 살짝 삐져 있고요. 25번은 약간 정면에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제 봄 준비하시나 봐요. 창들을 봄에 분갈이해야 되는데 좀큰 아이들을 화분이 컸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이 좀 많이 들어와서 좀큰 아이로 갖고 왔습니다. 저이 아이 24,000원짜리 많이 보셨죠? 이 아이는 35,000원이에요. 전체적인 크기는 20cm예요. 그리고 이 전주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내경은 17cm입니다. 20cm가 되니까 18cm, 19cm도 심을 수 있는 아이예요. 이렇게 딱 붙여놔도 손톱을 보호해주는 넉넉함이 있는 아이입니다. 자, 26번 이렇게 두 아이에서 7만 원 되겠습니다. 빨간색 하나, 파란색 하나, 두 아이입니다. 창분 큰걸 원하셔서 홍조분을 가져왔어요. 제가 요 사각형 홍조분은 판매를 했었는데 더 가져오려고 보니까 더 빠져나가고 몇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멋진 그냥 동그란 아이로 갖고 왔네요. 자, 이 아이는 전체 크기가 12cm예요. 내경은 18cm 됩니다. 키는 14cm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이 아이가 키가 조금 작아요. 사각형이 키가 조금 작고 전주가 조금 넓어졌죠. 자, 이 아이는 27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세트를 맞추려고 했는데 이쁜 아이가 없어서 제가 이 아이 하나만 갖고 오게 되었네요.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쁜 아이 있으면 더 갖다 드릴게요. 자, 27번 아이 5만 원입니다. 전주가 이렇게 넓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창분이죠. 28번과 29번도 역시 5만원짜리 넓은 창분이에요. 전체 크기는 역시 22cm입니다. 전주가 살짝 안으로 들어가서 내경은 18cm가 됩니다. 사각형하고 똑같은데 키가 조금 더 커요. 16cm 됩니다. 자, 이 아이는 아래가 굉장히 고급져요. 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런 자그마한 성의가 아이를 기품 있게 만들죠. 이 아이도 너무 아름답죠. 아니, 정말 뭔가 드레스 코드가 딱 맞는 그런 느낌이 드는 아이입니다. 자, 28번 이 아이도 5만 원, 29번 이 아이도 5만 원입니다. 낮게 판매합니다. 명품 창 심을 수 있는 아이죠. 입구는 16cm, 키는 14cm입니다. 아마 16cm 창분을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실 거예요. 예, 키팽장에서나 베란다에서도 넉넉히 기를 수 있는 창의 크기라고 생각해요. 20cm가 넘어가면 키팽장이나 마당에서 기르시는 분들한테 좋은 거죠. 이 아이는 3만 원입니다. 30번 두 개에서 6만 원인데요. 하나씩 가져가셔도 돼요. 3만 원짜리 더 나은 화분이에요. 보석분이죠. 이렇게 옆에도 보석이 붙어있는 꽃이 빛나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 아이 오랜만에 보죠. 제가 풍차분이라고 그랬는데 이 아이는 풍차가 있고 이 아이는 풍차가 없어요. 그래서 풍차분이라고 하면은 이 아이 나는 어쩌라고 풍차가 없는데 그래서 보석분이라고 그렇게 나중에 이름을 바꿨어요. 자, 전체 크기는 15cm고 내경은 13cm입니다. 자, 13cm 키는 13cm예요. 분홍색과 노란색 두 가지만 있고요. 이 아이는 2만 원짜리예요. 작년에 엄청 많이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중품창 있는 분들은 이 아이 많이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 다육이를 시작하시는 분은 없을 듯 해서 제가 가져왔는데 몇개 없네요. 많이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많은 분들한테 판매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만들질 않는 것 같아요. 이 아이 2만 원입니다. 두 개에서 4만 원이에요. 31번입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